저는 일단 뭐 애플의 노예예요. 아 정말? 네. 오. 일단 지금 핸드폰이 망가졌어요. 아 원래 쓰던 폰이 뭐예요? 네, 원래 쓰던 폰이요? 네. 아이폰이요. 아이폰 뭐? 네, 근데 어.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다 깨져서 아이고. 지금 고장이 나서 하늘 밖에 가보고 싶은데 어. 아 이 파이브가 국내 출시가 안 돼가지고 어. 네,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에. 어, 아이폰 5에서 궁금 많이 하셨겠네요. 어떤 기능이 있고. 일단, 뭐, 그 전에 나왔던 무슨, 뭐, 예산 디자인 같은 거 다 찾아보고, 어떻게 나올 건가, 뭐, 지문 인식도 되나, 뭐, 인터넷으로 블로그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막 그랬죠. 아, 그래요? 금집이 좀 잘한다는데, 그거는 뭐, 괜찮습니까? 저는 괜찮아요. 어. 어, 뭐, 잡수 동생인가 보네. 등쪽이 좋아요. 흠집이잖아. 아니, 론칭 인사도 아니고. 어, 네. 그렇죠. 흠집이 많아. 흠집 안 나죠. 어, 그래요. 예, 알겠습니다. 저 개수를 써가지고. 저도 개종인데. 개종인데. 개리 커. 예. 아이폰 5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 알고 계시지만. 해결책. 같이 바꿀 거거든요. 아, 그쪽도 아이폰 5 좀 보세요. 예. 저는 핸드폰 입금이 깨졌는데. 빈티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. 빈티지예요. 때가 껴가지고. 먼지인데 먼지 같은 거 때가 껴서 진짜 뭐 빈티지 같아요. 그래 알겠습니다. 이제 빨리 나오길 바라고. 10cm 힐도 머릿속에 아직도 있습니까? 이게 좀 많이 충격이 있나봐요? 아니 근데 연습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기억이 나서요. 네네. 발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. 15.5cm 힐인데 그래서 진짜 뭐 발톱도 빠질 뻔했고 네. 네, 진짜 발에 밀착도 많이 잡힐 뻔했는데 말을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네.